조금 부드럽게 쳐야 되나 봐. 빨랐어. 한테 보셨다 치니까 잘 맞아요. 추우니까 팔에 힘이 들어가고. 군에 아직 계세요? 여기 대치동 루카프요. 친구가 루카프 카드를 줘갖고
다 풀렸어요. 제가 확실히 지금 느낀 건데, 이게, 지금, 열나요, 열나. 이게 추우니까, 칠때 치고 나서 팔로우 해서 팔에 힘이 안 빠지니까 공이 막 말리고 터지고 이게 나오는데, 확실히 딱 임팩트 위에 힘을 빼주는 거 지금, 힘을 빼니까, 공이 그냥 살아가요, 살아가. 임팩트가 다르죠? 이래야지 거리도 나고 방향도 좋아지는데 계속 공칠때 잡히는 거죠. 힘이 들어가니까. 이게 딱공 맞을 때 힘이 빠지고 그냥 놔줘야 되는데. 지금처럼 그냥 어디로 가든 신경 쓰지 말고 힘을 풀어줘야 되는데 말리고 열릴까봐 힘이 더 들어가니까 이게 팔로우에서 빠지지가 못하니까 더안 좋은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. 확실히 공 맞고 임팩트해서 공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그냥 힘을 촥 빼버리니까 훨씬 더잘 맞아요. 훨씬 더. 우도 한번 쳐볼게요. 겨울철의 문제는 팔의 힘.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요.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내가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. 조금 전에 인식했어요. 롱아이언 잡으면 열리고 안 뜰까봐 힘이 더 들어가니까 질이 안 나오거든요. 예, 지금 롱아이언 잡았는데, 안녕하세요. 무식형님 안녕하세요. 롱아이언 잡았는데 그냥
난 공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다 빼볼게요. 오케이. 지금 좀 열리긴 했는데, 아, 손맛이 기가 막혔어요. 여기서 이제 열리고 닫히는 걸 잡으면 될것 같아요. 보셨죠? 처음에 살짝 열려갖고 평소 같았으면 열리는 것 때문에 더 닫으려고 힘이 들어갈 텐데, 힘을 더 주려고 안 하고, 백스윙 갈때 약간 더 테이크백을 안 열고 가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힘을 완전히 놔줘버리니까 딱 타이밍하고 스퀘어가 맞아져요. 그러니까 이게 손맛이 달라요. 헤드가 엄청 무거운 헤드가 공을 치는 느낌? 제 팔은 완전 그냥 밧줄 같은 느낌이고, 그 밧줄에 매달린 엄청 무거운 헤드가 공을 치는 느낌이에요. 이번에 탈에서 조금 힘들었어요. 좀. 확실히 탑에서 힘이 들어가면 이게 무조건 미스 잘 나와요. 탑에서 힘이 싹 빠져야 되는데. 확실하게 나는 공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. 이게 잡고 공 구질을 생각하니까 힘이 들어가요. 공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생각하고, 머리만 잡고. 확실히 손맛이 달라요. 역시 손맛이 달라. 5번 아이언도 한번 쳐볼게요. 제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치냐면,
탑에서부터 제 팔이 밧줄 같은 느낌이에요. 맞죠. 팔은 그냥 몸에 붙어 있을 뿐.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심해야 될 게, 이 어깨 길만 똑바로 가지면 구질은 무조건 잘 나오는데, 몸에 붙어 있는데 팔에 힘을 빼고 오른쪽 어깨가 서서 들어가면 오른쪽 어깨가 서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, 오른쪽 어깨가 잘 뒤로 떨어져서 들어가면은 그냥 팔에 힘을 다 빼놔도 궤도가 엄청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이런 거. 어깨만 없지 않으면 팔의 힘을, 그쵸? 아, 맞죠. 하체만 돌릴 뿐. 하체를 돌때 어깨 길만 똑바로 가주면 팔이 크게 힘을 안 써도 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. 백스윙 간 다음에. 근데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, 저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가면서, 맞아요. 저도 그런 느낌이 제일 좋아요. 그 뒤에 팔은 없는데, 하나는 있어요. 이 오른팔이 몸돌때안 빠지게. 안 빠지게 이 살짝은 모아주려는 그건 있어요. 힘을 빼면 오른 팔꿈치가 몸통에서 잘 빠지는데, 그래서 탑에서 한 템포 쉬고 하체를 확 돌리면 그 타이밍이 저는 잘 맞더라고요. 팔에서 안 빠지고. 근데 가자마자 확 돌리면 많이 빠져요. 지금 타이밍이 딱 그거예요. 급하지 않을 때, 한 템포 쉬었다가 확 돌렸을 때가 어느 정도 딱 떨어지는 타이밍에 몸이 돌아지니까. 근데 가자마자 바로 돌면 엄청 빠지고 당겨지더라고요. 탑에서 안 쉬고 쳐볼게요. 그냥 어떻게 쳐도 잘 맞네요. 원래 드라이브 같은 경우 이러면 엄청 꼬꾸라지는데, 리듬이 지금 좋은가 봐요.
알지만 맨날 까먹네요. 공 맞을 때 힘이 쫙 빠져 있어야 되는데 한번 겨울에는 한번 안 맞으면은 임팩트 때 힘이 엄청 들어가갖고 더안 맞고.